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지난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온의 변화가 큰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일상생활 속 습도가 낮아지면서 수분을 빼앗겨 건선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분 보충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멜론입니다.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는 힘이 뛰어난 과일입니다. 수박과 비교했을 때 섬유질은 9배, 비타민도 2배가 많고 항암작용과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멜론은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 중에서도 딸기는 비타민C가 가장 많기로 소문난 과일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딸기 4~5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만큼 영양도 가득합니다. 특히 딸기에는 수분과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장운동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 자몽도 수분이 매우 많은 과일로 꼽힙니다. 엽산과 칼륨, 비타민 A, C 등이 매우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매우 좋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치료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덴마크 식단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자몽은 많은 여성들이 찾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가 있습니다. 풍부한 과즙,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복숭아의 대표 효능은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에는 필수 아미노산, 유기산이 많아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 복숭아를 먹으면 니코틴 해독에도 효과적인데요. 이것 또한 유기산이 몸에 쌓인 니코틴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왕 섭취하는 수분, 맛있게 섭취하면 더 좋겠죠? 수분 많은 과일로 맛있는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 시간이었습니다.